40만여년이 바다인 대한민국. 우리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로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선박 사고가 발생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안전한 바다 여행은 생존 기술을 바로 알고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여객선을 타고 바다 여행을 떠납니다. 배에 탑승한 후에는 먼저 지정된 객실에 앉아 승무원의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입니다. 안내 방송에 따라 비상시를 대비해 구명동의의 보관 위치, 자신의 현재 위치와 탈출 경로를 미리 파악해두고 탈출로에 개인 물건을 놓지 않습니다. 안전교육 시청 후에는 선내에 부착된 여객 행동 요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숙지해둡니다. 선박 안을 돌아다닐 때에는 잘못된 작동 방지를 위해 비치된 구명 장비를 함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예기치 않게 좌초, 충돌, 화재, 폭발, 침수 등 다양한 위기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선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불이야! 불이야! 발견 즉시 불이야라고 큰 소리로 외친 후 비상벨을 눌러 승무원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립니다. 승무원이 도착하기 전 화재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주위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아 아래쪽을 잡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노즐을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하고 레버를 힘껏 움켜잡은 뒤 바람을 등지고 서서 비로 쓸듯이 앞에서부터 뿌려나갑니다. 소화기로 진화가 불가능하다면 화재 구역의 문을 닫아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한 후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립니다. 대피 시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화재가 진압되기를 기다립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승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없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빠른 걸음으로 미리 파악한 탈출로를 따라 갑판 위로 이동합니다. 연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세를 낮게 하고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짧게 숨을 쉬며 대피합니다.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선박에 형광띠가 부착된 경우에는 형광띠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탈출합니다. 대피하는 도중에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되돌아가는 행동은 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박 사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배를 탈출하라는 안내방송이 들리면 먼저 얇은 옷을 겹쳐 입은 후 객실이나 공용장소에 비치된 구명동의를 찾아 소지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거나 기울면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탈출로를 이용해 갑판으로 이동합니다. 갑판 위에 도착한 후에는 소지한 구명동의를 착용합니다. 구명동의는 조끼를 입듯이 걸친 후 지퍼를 올려 착용합니다.
허리 벨트를 채우고 끈을 당겨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목끈을 앞으로 당겨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은 후 부착된 호루라기와 조명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호루라기와 조명 등은 해상에서 구조 요청 시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명동의를 착용한 후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차례대로 미리 마련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 주위의 구명뗏목에 탑승합니다. 불가피하게 승무원이 동행하지 못했다면 직접 갑판에 비치된 구명뗏목을 펼칩니다. 구명뗏목 아래쪽에 있는 T자 모양의 레버를 잡고 안전핀을 뽑은 후 T자 레버를 힘껏 잡아당기면 구명뗏목을 고정하고 있던 와이어가 풀리면서 아래로 떨어지며 자동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구명뗏목에 탑승한 후에는 비치된 칼을 이용해 배와 연결된 끈을 잘라 침몰하는 배에서 최대한 멀어집니다. 그런 다음 구명뗏목 안에 비치된 신호탄을 이용해 구조대에게 위치를 알립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배가 기울어져 구명뗏목을 펼칠 수 없거나 슬라이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물에서 움직이기 쉽게 신발을 벗고 다리를 모아 쭉 핀 후 한 손은 몸 옆에 붙이고 한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배에서 최대한 멀리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물속에서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주위에 부유물을 잡고 몸을 최대한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부유물이 없을 때에는 두 발목을 꼬고 양팔로 무릎을 감싸 가슴까지 끌어올린 후 팔은 옆구리에 붙인 웅크린 자세를 취한 후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구명뗏목 안의 사람들은 익수자를 끌어올린 후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며 질서를 지킨 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위기의 순간, 기본적인 생존 기술만 알고 있어도 위험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정확한 실천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